예, 어제 작업했던 데크 삼각형 그 밑에 계단 이쁘게 아주 잘 만들어 놓으셨네요. 아주 만족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 OS10만 칠하면 완성되겠습니다. 스타트합니다. 스타트하고 아주 좋네요. 오늘도 데크 마감을 했고요. 그 위에 지붕을 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각관으로 지붕을 골재를 만들고 기둥 세우고 각관 위에 나무를 대서 함석 지붕 칼라강판이죠. 칼라강판을 대서 비를 막기로 했습니다. 오늘 하루 오전부터 해서 마감을 했고요. 시간이 약간 모자르고 파이프가 조금 모자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완성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저게 지금 비가 한두 방울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붕에 피스 박아서 지붕 고정시키고 공구 그 밑으로 집어넣고 마감을 할 예정입니다. 이거 다 완성이 된 후에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하죠. 아, 오늘 작업 많이 했네요. 자, 뒤에 데크 지금 마감이 됐고요. 여기다가는 건축주님께서 또 땔감을 보관하실 용도로 쓴다고 하십니다. 시원하네요 아주. 이제 비 걱정 없을 것 같네요. 완벽하게 잘 하셨어요. 옛날에 이걸 함석이라고 했는데 요즘 철물점에서 이거 칼라강판이라고 하더라고요. 칼라강판. 요즘에 요거 치수를 재서 주문 생산으로 한 겁니다. 웬만한 데서는 재고가 별로 없어요. 자, 칼라강판 다 씌워서 비 안 새게 방수피스 박아서 덮쳐서 잘 해놨습니다. 하네요. 병관 치면 방 하나 만들어도 되겠습니다. 자, 아연각관으로 노관 두개. 보기는 간단한 작업인데 굴곡도 있고 완전히 데크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은 금방 하겠지만 저희들도 뭐 거의 반 전문가입니다. 열심히 해서 금방 끝났습니다. 한 이틀 작업했네요. 천장까지 바닥까지 스탠까지 다 바르고 건축주님 요구대로 다 해드리고요. 마무리도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자, 뒤에 데크하고 창고 공간 여러분, 이걸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창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